기독교 신학도 역시 중세기에는 이른바 번세 철학이라 번세하게 이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사실 깨달음이란 것은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 것이고, 문자나 또는 우리의 하나 지혜, 이른바 분별시비한 아르말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인데, 한 체계를 세우려고 보면은 그것이 아주 몸이 건조하고 난해하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인도 역시 수법행이라 따를 수자 법법자 이제 이른바 하나의 법에 따라서 고정적인 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또는 수신행이라 따를 수자 믿을 신자 이제 믿음 따라서 하는 수행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서 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제 간단명료합니다. 그러나 그 따지기 좋아하고 또는 이론적인 체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믿음 따라서 하는 것이 별로 신이 안 간단 말입니다. 오늘 그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성 자체가 이제 지와 정과 의와 이제 이와 같이 심리학적으로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너무 지적으로 치우치면 또 우리 정적인 면이 소외를 또 받는 것이고, 너무 정적인 면에 치우치면 또 지적인 면이 그만한지 미흡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우리 공부를 해나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순선시대, 달마 때부터서 6조현년까지 순선시대를 역점을 두고서 저는 자료로도 이제 추리고 했습니다. 그 순선시대에다가 우리가 의림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보다 더 이제 현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바른 판단이 되지 않는가 생각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그런 의미를 주는 그런 하나의 삼매의 이름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달마 스님의 이른바 이입사행이라. 그럼 달마 스님 법문은 여러 가지로 지금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사 이제 관심론 같은 것도 그전에는 달마 관심론 그래서 우리들은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근래 와서는 본학문서 발굴된 뒤부터서는 그것은 이제 달마 스님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신수대사가 그것은 저작했다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증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고증 자체가 다시 또 앞으로 번복되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아주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서이라 한다 하더라도 벌써 한 몇십 년만 지내도 바꿔지는 것인데, 하물며 천년 세월이 경과한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거기에 이제 오류도 많이 생기고 잘못 그런 와전도 되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달마 스님의 이입사행이라,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달마 스님 우리가 법문을 말할 때는 이입사행을 꼭 누구나가 들고 있습니다. 이입사행이라든가 또는 사조도신대사, 승천대사의 전문은 참 간단명료하니까 이제 사람스럽게 체계 있게 말하기 곤란스러우나, 사제 보현대사는 입도 안심요 방편문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아주 부질이 참긴 이것은 하나의 아주 그 논술인데, 사조 스님께서 그렇게 달마 또는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육조 그런 가운데서 이 사주 도신 스님께서 하신 것이 부질로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아주 참 고구정령언이 어떻게 우리가 참선해야 쓰는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세밀히 말씀하신 그런 법문입니다만, 그것이 입도안심요 방편문이라, 입도안심. 그러니까 이제 안심법문에 들어가는 결과는 이제 방편문이라는 그런 뜻이 이제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거기도 이제 일상삼매 일행삼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저는 5조 홍인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조 스님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이제 돈을 번수만 말씀했다,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조 스님의 그 부촉품, 부촉품은 어떤 경쟁이나 가장 결론되는 경쟁이, 결론되는 그런 분야가 이제 부촉품 아니겠습니까? 어느 경을 딱 결론을 세우고 이제 후인들한테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촉품에다가 이제 아주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대의를 싣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부촉품에 가서 여기 나와 있는 일상삼매와 일행삼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일관되게 이제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말씀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은 정해쌍수가 또 같은 것입니다. 일상삼매는 이것은 해에 해당하고 일행삼매는 정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조 단경의 제10 마지막 장의 부촉품에 가서 이제 부촉 유통품에 가서 있습니다. 사부활 스승께서 육조께서 다시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등 그대들이 약욕 성취 종지 만약 종지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그 말입니다. 뭐 해석 같아서 이제 안 됐습니다만은 또 한문에 넘어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종지 것은 일체 종지를 말합니다. 일체 종지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제는 근본지와 이제 또는 후득지가 있습니다. 근본지와 후득지와 근본지는 견성할 때에 일체 존재의 그야말로 진여 불성자리를 깨닫는 것이 근본지란 말입니다. 후득지란 것은 근본지를 성취한 뒤에 종종 차별의 이른바 차용성상을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다 알 수 있는 지혜가 이것이 종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체 종지란 말입니다. 그대들이 만약 일체 종지를 모든 종종의 그런 바른 반야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수달, 마땅히, 물음직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다를 지니란 말입니다. 수달, 일상삼매, 일행삼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육고스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부촉하신 그런 뜻을 이 한 구절로 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 결론장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대들이 만약 부처님의 그런 일체 종지, 모든 종종 지혜를 다 알려고 하면은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삼매 이제 다를지니란 말입니다. 약어 일체처의 부지상 만약 일체처에 전다 하더라도 이제 부지상 상에 머물지 않고 어피상중 상중에 현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 그런 상중에 있다 하더라도 부생증해라 미워하고 또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생기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부생증에 우리가 이제 신신명에도 있는 법문 아닙니까 하면은 원체 법이라는 것은 평등하고 조금도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인데 괜히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번뇌가 생기고 오염이 생긴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중에 있다 하더라도 부생증이라 증해를 생기게 하지 말지니 영무취사라 역시 이제 취하고 버리지 말 것이며 불념 이익성계 등사라 그건 이익이 있다든가 말입니다. 또는 이익이 없다든가 또는 성취가 된다든가 또는 허물이다든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안한연정이라 그저 편안하고 그야말로 참 고요하고 말입니다. 그런 안온스러운 그런 것과 허용단박이라 조금도 마음에 무슨 거리낌이 없이 아주 그야말로 참 깨끗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명 일행삼매란 말입니다. 일상삼매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상을 물론 내지 않아야 쓰지만 설사 우리가 현실적인 생활에서 상을 또 안 낼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제 좋다고 하든가 이제 취사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이제 성취한다든가 실패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두지 말고서 항시 이제 제법 오은 계곡이나 제법 공자리 반야 제의를 열지 않고서 이제 단박하고 또는 안 하고 말입니다.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이상삼면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상삼면을 한 말로 말씀드리면은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자리, 조금 더 차이 없는 하나의 자리가 이른바 이상삼면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는 천차만별로 그러는 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일상삼매가 못 됩니다. 모든 존재를 진여북상 하나의 자리로, 하나의 자리로 규율을 시켜버려야, 마음법을 규율을 시켜버려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일상삼매가 됩니다. 약의 일체체, 만약 일체체의 행주자와에서 다니나 또는 머무르나 또는 우리가 앉으나 누우나 간에 순연직심이라 순수원, 일상삼매를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순수원 마음, 순수한 하나의 고든 마음, 고든 마음의 부동 도량이라 우리가 도장할 때는 그것은 이제 현상적인 우리가 이제 이런 뭐다 선빵 도장이나 뭐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도량할 때는 이것은 근본적인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이란 직심이 순이라는 그런 마음이 근본적인 체를 도량을 여기지 않으면은 진성 성토라 진실로운 정토를 이르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 그대로가 이제 모두가 다 그야말로 참 우리가 이제 이런 삶에로 해서 어느 때나 행주 자화에서 우리 본체를 안 내린다고 생각할 때는 현실 그대로 정토를 이제 성취한단 말입니다. 사명 일행 삼매라. 이것이 바로 일행 삼매라. 약인, 만약 사람이 구이 삼매라. 만약 사람이 일상 삼매와 일행 삼매를 갖추는 것은 여지요정이라. 마치 땅이 돼지가 돼지에다가 이제 종자를 뿌리면은 함양장양이라 종자를 돼지가 이제 먹음으로써 이제 오랫동안 기른단 말입니다. 성숙기실이라 길러가지고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아주 익혀서 이제 열매를 늦게 한단 말입니다. 일상일행도 일상삼매나 일행삼매도 이와 같이 마치 그야말로 참 불종자를 우리 마음에다 딱 심어놓고서 오랫동안 그 종자를 가꾸고 우리가 이제 거두어서 말입니다. 거두어서 상도 안 내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일상삼매 모두가 다 하나의 실자를 안 여인다고 생각할 때는 역부여시라 이제 역시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참 종자가 이제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서 이제 잘 비를 관리하면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도 역시 우리 마음 자리에다가 이제 그와 같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두고서 이제 오랫동안 닦아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성취된다는 그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아금설법, 내가 지금 설법하는 것은 유여시우라. 마치 그야말로 참 때에 맞게실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서 보윤 대지라. 대지를 결국은 그와 마치 이제 적신단 말입니다. 적셔가지고서 적시는 것이 여등불성. 비교 종자라. 마치 그와 같이 갔다가 이제 그대들이 이제 불성도 비교하면 결국은 이제 종자라. 불종자와 이제 같아가지고서 우자, 점읍이라. 그런 그야말로 비를 만나가지고서 이제 충분히 이제 거기에서 증가하자면 이제 아주 그 습지나 그 윤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득 발생이라. 모두 다 결국은 이제 그야말로 종자에서 싹이 타나오고 이제 한단 말입니다. 승호지자는 나의 이러한 뜻을 일상삼매나 일행삼매가 내가 말씀한 이런 뜻을 다 받들어서 받든 자는 결핵 보리라. 보리를 이제 정말 진여 보리를 이제 성취한단 말입니다. 우행자는 나의 말대로 나의 가르침대로 이제 수행하는 자는 정정묘가라. 진실로 그야말로 지금 묘가를 선물한다는 그런 묘원 그런 그야말로 참 부처님이 과를 성취를 한단 말입니다. 정오 개활, 내가 지금 개성을 부르는 것을 들으라 말이에요. 들으라. 심지 함 재종하니, 마음 땅에, 마음 밭에 이제 모든 그런 종자를 갖다가 이제 머금어서 보호실계명이라, 두루 이제 비에 적힌다고 생각할 때는 다 빠짐없이 이제 싹을 낸단 말입니다. 도노 화정이 하니 문득 이런 뜻을 깨달아서 화정이라. 화정 이것은 꼬다자 이제 그 정자 말이에요. 범부의 망정을 말한 것입니다. 화정은 이것은 들뜬 범부의 망정 보고 이제 화정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범부의 망정이 이미 있자, 이미 다 해버리면은 보리과 자성이라, 이제 보리 결국 연매가 이제 스스로 저절로 이제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이른바, 제가 이제 대략적이나마 문헌적으로 도노 점수나 그런 것에 관해서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여라 이것이 무슨 꼭 전곡을 두른 합당한 그런 뭐 결여가 이제 모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러분들께서 그런 알으셔서 비판을 하시고 위에서 인용한 경론에서 밝힌 바 법에는 본래 본점이 없고 근기의 리둔으로 근기가 날카롭고 이제 둔함으로 본점이 생기는 것이며 또한 수중에도 닿고 우리가 증하는데도 심천이 깊고 여틈이 있는 것이니 도노 점수라 하여 오류일 수 없고 도노 점수라 하여 이제 그릇됨일 수가 없고 무혐오 수행을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 수행을 우리가 이제 점차 안아 도는 것 같다가 이제 차서라든가 고하를 누르지 않는 그런 수행을 역사라는 의미에서의 돈수이니 도노 돈수가 그릇됨이 아니며 다만 선호후수의 수기설법일 뿐이다. 역시 우리가 이제 먼저 깨닫고 뒤에 닿는 이것은 제불의 이것이 통설입니다. 제불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마치 무슨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론적인 체계가 먼저 앞서야 하겠지요. 그래야 이제 바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합리적인 행동을 키울 수가 있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은 필요가 없다. 불임문자 교회별전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먼저 어떻게 대체로 우리 불성은 또 그 어떤 것이고 물론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확실히는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윤곽적이나마 확실히 잡아야 쓴단 말입니다. 또는 닦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데 나한테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 한 체계가 이제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용기 있는 우리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시 의심하는 가운데서는 용기가 안 나옵니다. 의심은 다만 제1이제 본래적인 자기 본래 면목을 의심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지 그 외에 의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아무런 힘이 못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 경론 가운데는 일체 종지라 모두를 다 분명히 밝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대체로 이제 강원 나오셔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엄경이나 봐보십시오. 일진 법계 현상을 그렇게 소상히다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그러한 부처님 말씀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또는 역대 조사선생님들이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구정령으로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휴지같이 벌릴 것이 아니라 그 차용해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자기 공부하는 길을 밝혀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분별시입이나마 참다운 반야지혜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 분별하는 그런 지혜, 분별하는 지혜로 해서라도 우리가 납득이 가야 쓴단 말입니다. 이른바 이론적인 체계가 세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서 선호후수란 것은 먼저 견성호도를 다 해가지고 당다는 그런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별 시간에 해오해서 해오를 먼저 해놓고서 닦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바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삼세 제불이 정설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출가, 유성 출가 하셔가지고서 닦을 때 그때는 선호수가 못 되겠지요. 그때는 육사여덟을 방문해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별별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들어는 발가바 여도한테 가서 그야말로 참 고행법도 배우는 것이고 또는 들어는 우라라카라마한테 가서 무석이체까지 올라가는 그런 선정도 배우는 것이고 또는 우다카 라마프다한테 가서 비상처 삼계의 꼭대기 올라가는 선법도 배우는 것이고 이렇게 배웠으나 그것이 모두가 다 참다운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많이 헤맸단 말입니다. 만약 석가모니 전에 정말로 명한 용사가 있어가지고서
그전에 어떻게 공부해야 쓴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때는 6년 고행 다 거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의해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석가모니께서 닦은 것은 그것은 선수후오라 선수후오라 먼저 닦고 나중에 깨닫는 그런 공부 방식인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는 석가모니께서 모든 방법을 다 분명히 밝혀놓으신지라 우리로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감을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갖다가 이른바 참 선후후수가 됩니다. 선후후수란 것은 이것은 각 경로는 이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돈수, 돈호 점수 모두가 다 선후후수라는 거기에서 정말하자면 그때 근기 따라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